유희열은 소속사 안테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곡 아주 사적인 밤의 표절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 유희열은 작년 가을부터 유희열의 생활음악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 곡씩 피아노 소품을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. 6월 14일 화요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가 유사하다는 한 분의 제보가 있었다. 검토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게 됐다라고 표절을 인정했습니다. 이어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되었고 발표 당시 저의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.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죠. 끝으로 유희열은 유튜브 댓글로 몇 주 전 유사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안테나의 대응으로 고의 누락했다는 내용은 검토 결과 사실과 다르고 오해가 발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너른 이해를 구해본다. 제보를 통해 더 큰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 유희열은 지난해 8월부터 유희열의 생활음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번 달에는 아주 사적인 밤, 저녁 약속 등 8곡과 연주용 악보집이 담긴 LP를 발매할 예정이었는데요. 하지만 표절 의혹을 인정한 이상 유희열은 LP 발매를 연기한 후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. 이번 사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뱉고 있습니다.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후 빠르게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용기 낸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희열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. 특히 30년이 넘는 음악 경력을 가진 유희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. 네티즌들은 유희열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용서하는 분위기이지만 또 다른 네티즌들은 표절한 유희열에게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죠. 작곡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유희열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인데요. 이 같은 사태에 앞으로 유희열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